승리를 부르는 포효와도 같은 외침, 대한민국. 천둥 같은 열정의 또 다른 이름, 붉은 악마. 그들이 외치면 기적이 되고 신화가 됐다. 120분간의 사투 끝, 스페인의 승부차기 네 번째 선수. 그러나 이훈재 선수가 그의 공을 밀어낸다. 넣으면은 끝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마침내 해낸 것이다. 48년 만에 월드컵 첫승, 16강, 8강 진출, 그리고 바로 4강 입성이란 승전보가 광주에서 이어졌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을 외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언제나 그랬듯 그 외침의 선봉엔 전사들이 있었다. 붉은 물결을 이끈 붉은 악마였다. 경기가 끝나자 감독과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선수들은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라운드를 노린 11명의 선수들은 이미 영웅이었다. 그들 뒤에는 응원단이란 이름 대신 스스로를 12번째 선수라 부르는 붉은 악마가 있었다. 경기장마다 뛰어다니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들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며 경기장에서 그들의 외침은 실로 위력적이었다. 그런 붉은 악마들에게 히딩크 감독은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선수들 역시 온몸으로 고맙다는 마음을 표했다. 붉은 악마, 그들은 분명 승리의 또 다른 주역이었다. 정말 운동장 이제 처음에 경기하기 전부터 정말 붉은 악마를 보면서 가슴이 찡했는데요. 정말 이런 붉은 악마가 있었기에 the Korean fans outstanding how they react and I will thank them for that and I hope they will and I'm sure they will support us in the whatever happens in the next two games as well. 한국전이 있는 날이면 시청 앞 광장엔 수십 명의 외신 기자들이 진을 친다. 응원에 성지며 메카로 떠오른 이 광장의 지축을 흔드는 함성은 외신 기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4천여 명이란 사상 유례 없이 많이 몰린 취재진. 그러나 사실 경기 외에 한국 문화에 대한 취재거리는 별로 없을 거라는 것이 당초 그들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예견은 빗나갔다. I've never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It's absolutely amazing. About 1 million people here. We in Ireland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efore. But we know how to party and celebrate, and that's why we like to join in the celebrations. I think this must have a big impact on Korean society to bring everyone together like this. Football seems to have brought everyone together. Everyone here tonight, great atmosphere, great party. So I think the World Cup coming here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future. And I think with all the World Cup supporters get together, it's nice to see them all coming together, having a good time without any trouble.외신 기자들에겐 단연 최고의 기사거리는 연일 이어지는 붉은 열풍, 그리고 그 물결을 일으킨 존재의 붉은 악마였다. 열풍 자체가 볼거리일 뿐만 아니라 한국팀이 선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그들의 활약을 꼽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 응원 문화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의 신문들은 한국에서의 월드컵 소식을 연일 보도했다. 6월 15일 르몽드지는 한국의 붉은 악마를 소개하면서 붉은 악마는 월드컵이 축제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했다. 더불어 붉은 악마가 새로운 응원 문화를 창출했다고도 말했다. 연일 이어지는 붉은 응원의 감탄사였던 것이다. 6월 17일 독일 언론은 한국의 붉은 열풍을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했다. 붉은색이 공산주의나 과격 학생 등을 연상시키는 대신 한국 축구의 성공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붉은 유니폼은 조국에 대한 자부심의 화신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동방의 조용한 나라가 아니었다. 8강으로 가는 이탈리아와의 접전이 있기 하루 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등짐을 맨 한 무리의 젊은이가 모여들었다. 경기장 출입이 허락된 이들은 80여 명의 붉은 악마들. 내일 있을 응원 준비 위원들이다. 구성원은 붉은 악마 사무국 간부들과 충청지부 회원들이다. 팀별로 움직이니까 일단 민석이나 그쪽 태극기 담당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각 경기가 있는 지역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경기의 응원 준비를 맡는 것이 붉은 악마의 지금껏 쌓아온 나름대로의 전통이다. 붉은 악마의 응원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최소 80명이 동원돼야 한다는 대형 태극기 수송 작전이다. 가로 60m, 세로 40m의 어마어마한 크기. 거기에 가볍고 질긴 체육복 원단을 사용했음에도 무려 1.5톤이나 되는 무게 때문에 수송에 나름대로의 작전까지 필요한 것이다. 올려주세요. 천천히. 줄 잘 맞춰주세요. 옆에 보면서 잘 맞춰줘요. 6월 4일 폴란드전에서 처음 선보인 이래 2002 월드컵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형 태극기. 아예 붉은 악마 응원 유도팀 내에 태극기 전담반을 구성해 매 경기마다 대형 태극기 모시기 대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를 치렀던 부산 대구 경기장보다 규모가 작은 대전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펼치는 일이 영 녹록지 않았던 것이다. 펼쳐놓으려면 30평 아파트가 무려 28채나 필요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극기를 제작한 데에는 그 크기만큼이나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 시작부터 상대 선수를 제압하고 길을 꺾는 그런 효과, 그게 크기 때문에 하는 거죠. 태극기 설치가 끝나자 이번엔 카드 섹션 준비가 이어졌다. 자리를 잡은 관중이 종이만 들면 그대로 문장에 들 수 있도록 글자에 맞춰 카드를 붙여두는 작업이다. 각 경기마다 카드 섹션을 통해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세인의 관심을 끌기도 했었다. 이번 이탈리아전의 주제는 어게인 1966. 1966년 북한이 이탈리아를 이겼던 그때의 감격을 다시 맛보자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이탈리아 선수들은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알고는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그래서 그걸 보고 처음 해봤을 때는 비쏠지 모르지만 우리 압박 축구를 하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면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한 번 더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 같아요. 48년 만에 첫 승을 이끈 폴란드전의 카드 섹션 주제는 윈 3대 0.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미국전에선 고우코리아 16으로 16강 진출 의지를 천명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에선 응원석을 대한민국 글자로 채웠다. 6월 22일 스페인전의 주제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아시아의 자존심이었다. 매번 다른 주제를 내건 카드 섹션은 붉은 악마 응원의 독창성과 기획력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당놀이에서 하나의 그 광대가 얘기를 할 때 치임새라고 하죠. 바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따라하는 것들, 그런 거와 똑같죠. 저희 서포터들이 얘기하는 것들, 선수들의 흥을 돋구고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흥분시킬 수도 있고 진정시킬 수도 있는 것들이죠. 그날 밤 10시 응원 준비를 끊는 붉은 악마 사무국 간부들은 대전의 한 대학에 여장을 풀었다. 잠시 쉴 겨를도 없이 10명의 붉은 악마들은 회의에 돌입했다. 결전을 앞두고 응원 막바지 점검을 위해서다. 총괄했던 재민이부터 오늘 얘기를 딱 얘기하고 각 그 총론 들어가고 각 강론으로 들어가지. 오늘 어땠어? 부산, 대구, 인천과는 달리 이틀 만에 이게 빠듯하게 수만 명의 관객을 하나로 이끌기 위해선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붉은 악마 조직 운영의 특징이다. 카드 섹션을 담당하는 김정은. 현장 진행을 맡는 강성기. 한복희 씨는 웹사이트 운영을 맡았다. 20만에 달하는 회원 관리는 김정현의 몫. 여기가 뜬단 말이에요. 이외에도 지부 지회장과 간부들이 지역 살림을 맡는다. 이들이 대한민국 축구 응원을 이끄는 주역인 것이다. 경기가 있던 6월 18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앞. 밤 경기를 보기 위해 대전으로 향할 붉은 악마들이 한자리에 결집했다. 붉은 악마가 애초 지향하는 것은 단체 관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구를 즐기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던지라 늘 이렇게 모여다닌다. 유지웅 씨! 젊은 사람들이야 지난밤에 다 내려가 준비를 하겠지만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는 노장파들은 이렇게라도 모여서 가야 성이 풀리고 신이 난다. 옷까지 다 갖춰 입으면 일상을 벗고 붉은 악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승규주전에 밀고 나가는 바람에 경찰차하고 개하고 둘이만 가버렸어. 참 얘기를 해주라. 97년대 아마 일본 갔을 때 일본 애들 뭐 오지고 뭐 휴지통도 비늘 휴지통도 파란 걸로 해서 다 하고 그 아주 그냥 우리도 저게 언제 된 건가 생각했는데 그냥부터 보니까 다 빨갛고 이게 아주 제일 좋더라. 3시간 만에 대전 경기장 도착. 본격적인 붉은 악마 활동의 시작이다.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 프로축구도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열심히 쫓아다녀요. 개인적인 얘기하자면 프로축구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국가대표 경기.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전 축구 때문에 사표냈어요. 네? 6월 4일자로 사표냈어요. 사표냈어요? 네. 사표내고 7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새 직장으로 치고. 경기 시작 30분 전.
벌써 경기장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붉은 악마 앞으로는 메가폰을 든 사람들이 진을 친다. 이들은 이름하여 메가폰 리더. 응원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이다. 선수들이 등장하자 카드를 준비하란 지령이 떨어진다. 카드는 시선을 가리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 응원법이다. 리더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박자에 따라 종이를 든다. 그러자 경기장의 북쪽에선 전날 준비했던 어게인 1966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국가가 울리는 시간. 저기 태극기는 이따가 끝나면 준비해주세요. 태극기 준비하고. 사인이 떨어졌다. 일대 장관인 태극기 보는 것을 반납하고 붉은 악마들은 스스로가 태극기가 되었다.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을 땐 대한민국 후보. 상대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야유를 보낸다. 야유도 일종의 응원인 셈이다. 피켓도 응원의 도우미로 동원되고 리딩 옆에서 북을 치는 탐탐이는 박자를 이끈다. 응원의 기본은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 하며 흥을 돋구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진 않다. 때론 리더들이 주도해서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때도 있다.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리랑! 아리랑! 기대했던 페널티킥은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붉은 악마는 탄식할 겨를도 없이 다시 외쳤다. 자, 따라하세요. 한민국!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땐 문제가 쉽지가 않다. 전반 18분, 이탈리아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일순간 탄식이 쏟아졌다. 참담한 상황. 전반전이 끝났다. 벤치에서 감독과 선수들이 피를 말리는 하프타임. 붉은 악마 응원 유도팀은 작전 회의에 돌입했다. 파워가 아니 저 가운데가 시민들인데 가운데 잘 안 그게 아니라 대전이 하여튼 못 넣고 골 먹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탓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지금 PK가 실추적 와서 그때부터 이래요. 가운데 지민들이 잘 아는 거 지고 있어서 그런 거지. 딴 이유가 안 돼. 자, 저기 저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 후반에 역전합니다. 힘을 내서 많이 좀 응원해 주세요. 예, 이깁니다. 여러분들 목소리가 곧 투명으로 이어질 겁니다. 예.
안 나와. 일반적인 소리가 안 나와. 이들은 분명 또 하나의 선수들이었다. 집중. 우리가 우월이 우리가 의원이 앉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서브리 등이 가만히 서 있어. 내가 보는데 가만히 있어. 너희들이 안 하면 관중도 안 해. 그렇지. 우리들이 해야 관중이 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이제 45분 나왔잖아. 그치? 광주 가야지. 어? 네. 정말 피리프할 각오로 얼마나 좋아. 전용구장이니까. 열심히 한번 하자. 어?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45분이야. 알았지? 예. 그리고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자고. 어?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그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응원가 시작할 뿐이야. 거기 각 섹터의 메인은 너네들이야. 서브 알지? 그리고 아, 탐탐이들 2, 3, 4 들어갈 때 사람들 박수 안 치니까는 그 수비 때 느리게 하고 공격 때 빠르게 가니까 그거 마음대로 조절하고 그거 메인 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석호 형. 석호 형이 이렇게 긴장감으로 플러시했지만은 거기에 맞춰 가니까 2, 3, 4 활용을 해서 잘 따라와. 자, 봐. 자. 탐에서 2, 3, 4 같은 경우 빨리 가면은 계속 돌리는 걸로 갈게. 그리고 늦게 가면은 천천히 내가 정지했을 거야. 그러면 늦는 거고 늦게 들어간 거고 돌리기 시작하면 빨리 점점 빨리 들어가는 말이야. 후배가 더 빠른 것 같아. 그걸 또 빠르게 줄이게 하는 거야. 근데 옆에 들었을 때는 내가 여태까지 들었을 거랑 너무 달랐어 느낌이. 참으로 치열한 10분이었다. 다시 한번 멈추자. 후반전에 죽는 거야. 후반전에 제대로 맞아. 후반전에 백가죽이 찢어지고 비가 터져. 빨리. 자, 둘, 셋. 선제골을 먹은 상태에서라서 응원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페널티킥을 넣었어야지 불이 확 붙는 건데 안 잡혔어. 이럴 때일수록 리더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더 크게 이렇게 몸체도 더 크게 하고 각도 더 크게 하고 소리도 더 크게 질러요. 후반전.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기 시작했고 관중석에서 붉은 악마들도 달리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점점 빨라진다. 선수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다. 축구 경기에서 그 흔한 치어리더를 내세우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한참 동안 경기는 풀리지 않았다. 경기 종료 2분 전 설교의 강수 씨 마침내 빗장을 열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관중석에서 터진 것은 함성이었고 눈물이었다. 그리고 백전백승의 신 치우천왕기가 펼쳐졌다. 모두가 목이 메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이제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해야 할 때. 일제히 머플러를 흔든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지 116분째. 그토록 외치던 골이 터졌다. 골든골이었다.
아주리 군단의 침몰과 함께 한국 축구 8강의 신화가 쓰여지는 순간이었다. 히딩크 감독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붉은 악마들은 승리를 만끽했다. 붉은 함성, 붉은 눈물이 만들어낸 환희였다. 선수들은 이번에도 승리의 영광을 붉은 전사들에게 돌렸다. 네, 지금 해왔던 것처럼 국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또 스페인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전을 단체 관람하기 위해 서울의 한 허름한 맥주집으로 어제의 용사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초창기 붉은 악마 회원들로 이들의 추억이 곧 붉은 악마의 역사다. 이게 원단이야. 이게 제일 처음에 신용카드 끊어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거꾸로도 전 내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내가 그때 40살이라고 40만 원을 냈어. 나 그거 기억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내가 그때 광화문에 공부할 때 내가 머플러도 응원복도 없던 시절 축구 응원 문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간 이들은 PC통신 축구 동호회 회원들이다. 가가지고 얼마나 뒤집고 가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막 대망신 당하고 왔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축구를 사랑해 모인 사람들. 이런 동호회들이 모여 1995년부터 서포터스 클럽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1997년 붉은 악마란 이름을 얻게 됐다. 남다른 애정으로 월드컵을 바라보는 이들은 척박한 응원 문화를 읽은 개척자들인 셈이다. 경기 후반전, 드디어 이탈리아의 골문이 열렸다. 그 누가 기쁘지 않으려나 축구를 종교라고까지 말하는 이들의 기쁨에 비할 수 있을까? 체면도 벗고 나이도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안정환의 골든골, 8강이 확정된 것이다. 그들은 기뻐서 날뛰었다. 그리고 끝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무던히도 해온 개척자들이 내보인 회한의 눈물이었다. 한국 이겨라. 반드시 대한민국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 이겨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그리고 모여서 즐기는 날이 오게 언젠가는 오겠다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전국이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생길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언젠가 올 줄은 알았는데 만든 지 한 5년 정도 돼가지고 이렇게 뭐 세계가 놀라고
그럴 정도까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붉은 악마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인 양원석 씨.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던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칸타타란 카페는 그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제는 간판만 겨우 남아있는 이곳은 붉은 악마 역사에선 빼놓을 수 없는 장소다. 1995년 12월 PC통신 동호회들이 모여 망년회를 하면서 이곳에서 한국 축구 문화 발전을 위한 소위 칸타타 선언을 채택했다. 96년에 모여가지고 그것이 정신적인 바탕은 됐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까지 간 거지 더 큰 거는 축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나아갈 정신적인 지표 그리고 그런 걸 선언해야겠다 해가지고 칸타타 선언이라는 게 준비되었던 걸로 알아요. 그 당시에는 칸타타 선언. 새로운 정기가 필요하다는 여러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짜낸 칸타타 선언이 이후 붉은 악마의 정신적 지표가 됐다. 칸타타 선언은 열린 동호회를 지향한다.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시류에 따르지 않는 진정한 축구 팬의 자세를 추구한다. 올바른 한국적 축구 문화의 창달과 보급에 노력한다. 이것이 칸타타 선언의 골자였다. 서포터스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1995년부터 이들은 부지런히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들은 의기충천해 있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라미레스죠. 라스 올렸습니다. 반대쪽입니다. 그대로 슈터냐? 그러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들은 유럽 축구와 열렬한 응원에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하고 만다. 압도적인 유럽의 분위기에 압도당했고 골이 났을 때 그 경기장 분위기에 압도당했고 우리가 미처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응원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축구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경기를 보고 좌절을 느꼈어요. 이거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축구를 향한 이들의 열정은 너무 뜨거웠다. 경기가 있는 곳이면 단체로 달려가 목이 터져라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다. 어떤 이는 휴가를 반납했고 어떤 이는 결혼을 미루었다. 그렇게 4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다시 월드컵을 맞게 된 것이다. 6월 4일 경기장, 부산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흘렀어요. 여기는 마르세유다. 폴란드 친구들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을 똑같이 느낄 것이다. 이것은 혁명이고 이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날은 그리 화려하게 밝지 않았다. 첫 경기가 있던 지난 6월 4일 부산 사직 야구장 앞은 잔여표를 구하기 위해 노상에서 선잠을 잔 사람들로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다. 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붉은 악마의 응원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응원 진행을 맡은 붉은 악마 경남지부 회원들이 응원을 가르치겠다고 나섰지만 그들은 서툴렀다. 지금은 누구나 반사적으로 나오는 대한민국 박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낯설기만 했다. 오, 필승 고리야 하는 부분은요.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대목이고요. 그리고 오래 아래 위협감을 주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경기장에 오면 응원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우리 한국의 힘의 원천력을 보여주시다. 다시 한 번. 오래 아래. 상황에 따라 다른 구호, 다른 몸짓이 응원에 쓰인다는 것도 사람들은 그때 처음 알게 됐다. 이것은 아주 충실한 예행 연습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경기장이 그렇게 붉게 물들 줄 미처 몰랐다.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붉은색으로 통일을 했다. 한국 선수들이 평가전에서 선방하면서 이미 관심이 고조돼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수세에서 서서히 벗어나 주도권을 잡아가던 전반 26분. 드디어 터졌다. 황선홍이 왼발 인사이드로 논스톱 슛을 날린 것이다. 태극 전사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48년 만에 쾌거였다. 피보다 붉은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깃발 하나가 등장했다. 처음이라 어설펐지만 그것은 가슴 벅찬 승전보였다. 승전보는 삽시간에 한반도를 달궜고 붉은 물결은 온 나라를 점령했다. 경천 동지, 그야말로 놀랄 일이었다. 미국전이 있던 지난 6월 10일, 13만 인파가 몰린 시청 앞 광장. 붉은 인파 사이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팽배한 반미 감정이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다른 날보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된 것이다. 미 대사관 인근 광화문 사거리엔 폴리스 라인과 블록을 지정해 응원단의 근접을 최대한 막았다. 경기가 있었던 대구에서는 총 17,000여 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경기장 앞에는 젊은이들이 밤이 이슈를 잊지 않고 들고 나왔다. 이에 질세란 미국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USA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날보다 팽팽하게 맞섰다. 오후 3시 30분. 칼날 같은 긴장 속에 선수단이 입장하고 경기가 시작됐다. 그라운드를 뛰는 선수들. 하나하나 플레이마다 환호와 탄식이 오가고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전반 23분. 클린트 세시스의 슛이 골문을 통과했다. 미국 측 응원단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이에 반해 6만이 넘는 한국 응원단은 망연자실. 순간 응원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선봉에서 기운을 돋운 건 역시 붉은 악마였다. 성조기가 오를 때에도 야유를 막으며 감정을 자제시켰던 그들이 이제 신명을 불어넣었다. 경기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청금 같은 기회가 잇따라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응원석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아니,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그리고 교체 멤버로 들어온 안정환 선수. 후반 33분, 마침내 슛이 터져나왔다. 관중석은 순식간에 열광의 도가니가 되고 말았다.
쌓여있던 감정의 찌꺼기가 한 골에 씻어내리고 그의 답이라도 하듯 안정환 선수의 쇼트트랙 세레머니로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게 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결국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한미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포츠는 스포츠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기 결과도 좋았고 그 이후에 미국 사람들이랑 서로 미국 사람들은 USA를 외치고 한국 사람들은 코리아를 외치면서 걸어가는 것들을 봤을 때 저희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6월 이 붉은 축제의 큰 수확이라고 하면 새로운 응원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저렇게 응원을 하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선수들을 응원할 때 정말 우리가 경기장에서의 카타르시스 그리고 선수들이 그걸로 힘을 얻었다는 자신감 그거를 듣고 그리고 국민들이라든가 응원하시는 분들 선수들이 전부 다 느끼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랬던 겁니다. 건강한 응원 문화는 경기장에서 솔선하는 붉은 악마에게서 두드러지게 부각됐다. 이는 붉은 악마는 물론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한몫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솔선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붉은 악마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자율성이 있다. 경기 준비로 늘 분주한 붉은 악마 사무실. 축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기꺼이 붉은 악마의 일에 팔 걷어붙인 이들의 보금자리다. 요거는 밑으로 내리고. 회원 20만을 거느린 거대한 조직이지만 조직 구성을 보면 회장과 사무국 그리고 각 지회가 있을 뿐이다. 가장 단촐하고 느슨한 조직이야말로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붉은 악마의 생각이다. 지금 상태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네트워크 시스템이죠. 저희가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철저하게 그 지휘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세포와 같은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그 목적성이 동일시 되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인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해결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지도부의 역할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 그래서 붉은 악마 지도부의 주요 업무는 단체 관람을 공지하는 것 정도다. 조직과 무관하게 자유롭고 자율적인 모임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붉은 악마라는 민간 응원 조직이 그 성별이라든가 혹은 나이, 학력 어떠한 제한도 없이 정말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이 극대화된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성이 극대화될 때 그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가능하고 혁신적인 변화도 주도할 수 있고 따라서 다른 조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특이함과 어떤 신바람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여기에 빠져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14일 다시 인천에 모였다. 16강으로 가는 길목. 포르투갈이란 만만치 않은 상대가 포진해 있었다.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응원 유도팀은 카드 세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시장 30분 전에 뜯으셔서 저희가 카드 세션을 들 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대타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같이 들어주십시오. 북쪽 골문 뒤 붉은 악마 지정석에선 선봉대의 진군가가 들려왔다. 다시 결전의 날이 밝은 것이다. 갑니다. 자 여러분 기선을 제압하는 우리의 시 대한민국의 함성은 이미 월드컵 최고 히트 상품이 돼버렸다. 응원 유도팀의 사인이 떨어지자 다음 응원 준비에 돌입한다. 폴란드, 미국전에서 이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이날의 가드 섹션 주제는 무엇인지 궁금해던 차였다. 대한민국이었다. 뜨거운 대한민국의 열풍을 반영한 불굴 악마의 당찬 메시지였다. 반대편에서 보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이토록 대한민국을 뜨겁게 불러본 적이 언제 있었던가.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여기 같이 뭐 함께 같이 이런 순간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네. 같이 모였잖아요. 다 빨갛잖아요.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요. 예, 네, 단백질. 경기가 시작되고 온 국민의 가슴을 찌른 대한민국 함성. 그 출처가 정확신 않지만 해외 원정 때 유럽에서 따온 박자를 프로축구 응원에서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 붉은 악마들의 증언이다. 맨 처음에 그 박자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이라는 박자를 했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비난받았어요. 아 그게 뭐냐, 이게 뭐 그런 게 어딨냐 해가지고 솔직히 맨 처음에 별로 반응도 안 좋았고 잘 쓰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나 나중에 언제부턴가 그걸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수원 삼성에서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포터스, 그 국가대표 서포터스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사용된 거죠. 대한민국 대단. 대한민국. 바이러스보다도 무섭게 번져갔다. 전국 방방곡곡, 밤도 낮도 없이 온통 대한민국 박자로 들썩거렸다. 대한민국 하는 이 리듬은 우리 민족들이 고래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리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살풀이, 그러니까 오방진 하기도 하고 동살풀이 하기도 하는 이 장단은 굉장히 어떤 출전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결의를 다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폭발하는 어떤 젊음의 상징으로 옛날에도 이 동네 어떤 노인네들보다는 청년들이 많이 했던 그런 장단인데, 오늘날 21세기의 붉은 악마의 어떤 리듬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우리 민족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그런 화상 같은 그런 어떤 열정을 느끼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 그 거대한 무리 사이엔 어떤 정치적 이슈도 없었지만 그들은 태극기를 휘두르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내 나라 내 민족을 다시금 경험했다. 그 옛날 시위대에서나 봄직한 광경들이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다. 외국인들까지 대한민국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대학 세미나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최근에 들불 번지듯 번지는 붉은 열풍 관련 TV 프로그램을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소주 파티부터 시작됐는데. 광주 광장의 집단적인 행동 양태를 연구했던 최정훈 교수의 제안으로 이 열풍의 특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수업인 것이다. 학생들은 붉은 열풍에 동참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광화문에 모여
있는 사람도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헬리콥터로. 보면은 막, 나도 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오, 하고 막 같이 몇십만 명이 모이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안티를 자꾸 걸고 그런 것도 어떤, 거기에 틀을 씌우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붉은 악마들이 모두 다 돼버렸다는 것은 붉은 악마의 기획력이 성공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순수한 열정을 느낀다라고 하다가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이 응원 열풍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애국심을 느끼는지였다. 그러기 위해 붉은 악마는 어떤 민족적 상징물들을 활용했는지 살펴봤다. 저보다는 훨씬 더 좀 복잡한 차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치마를 만들어 입고 뭐 옷처럼 걸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은 바로 그 모여서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경험 속에서 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어떻게 보자면은 종교적인 경험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경험이고 그야말로 위대함이 느껴지는 경험이고요. 그 속에서 태극기라고 하는 것과 멀던 태극기가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죠. 경기가 끝난 밤 11시 30분. 모두 떠난 자리에 붉은 악마들만 남았다. 윤석아, 저거 종이랑 박스 테이프랑 떨어진 걸 따로 챙겨. 챙기고 정리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대형 태극기를 운반하는 일. 게다가 펼치고 접는 과정에서 많이 찢어져 수리를 맡겨야 할 판이다. 우리 다큐멘터리요, 이해해 주세요. 승리의 기쁨 때문일까?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지친 기색은 보이질 않았다. 한마디로 사기가 충천해 있는 것이다. 노동은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희는 엄청 기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장난이죠, 지금. 붉은 악마는 애초부터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 이 열기가 그대로 풀뿌리 축구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축구에 살고 축구에 죽는 축구 매니아. 붉은 악마의 최대 수건 사업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우리 그 일반 이제 대중에게 할 뭐 자격은 안 되겠지만 일단 그 한 나라의 그 축구의 뿌리가 되는 거는 프로축구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과연 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과연 우리 프로리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 우리 그 일반 대중들도 우리 그 프로축구 경기가 열린 날이면은 자기가 그 자기 고장의 팀을 찾아가지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지난 7일 붉은 악마 4대 신인철 회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월드컵 이후 발전적 해체 또는 NGO 형태로의 변신을 밝힌 바 있다. 아직 그 행보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천명은 이제 지도부가 없다 해도 붉은 악마란 조직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지 않을까. 어찌됐건 칸타타 선언 때처럼 순수하고 투명한 정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함께 들끓었던 5천만의 바람일 것이다. 우리의 그 목표가 전 국민이 축구 팬이 될 때 우린 자동스럽게 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붉은 악마가 상당히 대형화되면 이 방대하게 이렇게 조직이 운영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들리고 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축구 팬으로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프로축구장이 아니겠습니까? 프로축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팀을 열렬히 서포팅하면 그것이 우리 길이죠. 빛은 쓰러져 가면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붉은 악마, 그들이 그랬다.
다만 순수한 열정으로 스스로를 물들인 사람들. 모든 것이 끝난다 해도 반도를 넘어 세계로 간 그 놀라운 열정은 한순간의 꿈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